MBC 주말 드라마 무신에서 악역 경가 역으로 미친 존재감을 뽐낸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백원길 씨인데요. 연기 경력에 비해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얼굴을 볼수 없어서 신인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연극계에서는 그 실력을 진작에 인정받은 배우라고 하는데요. 생방송 스타뉴스에서 그를 직접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주인공들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명품 조연으로, 연극 무대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연출가로 다양한 매력을 뽐내고 있는 배우 백원기를 생방송 스타뉴스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고 있고 또 영화 또 드라마에도 간혹 얼굴을 비추고 있는 배우 백원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수상한 이웃들, 드라마 심야병원 무신에서 완벽한 연기로 방송 관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백원길. 그가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연기자의 길은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연히 연극을 한편 보게 되었어요. 그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그 공연의 세계, 연기의 세계에 너무 한 번에 흠뻑 빠져서 나도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연기해 볼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꿈을 키웠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교내에 있는 뭐 극회, 그다음에 대학로에 있는 극단 찾아가서 저는 연극 배우가 될 거라고 무작정 달려가서 그냥 무작정 덤비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백원길은 최근 드라마 무신에서 악독한 무사 견가 역으로 열연을 펼쳤는데요. 그에게서 무신의 촬영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장 분위기는 무지 밝은데 그렇다고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게 정말 추웠고 정말 힘들고 말 하루 종일 타고 있고 매일 훈련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육체적으로는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작품이 나중에 화면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그 비주얼이나 영상미나 보고 훌륭하다, 그리고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제 배우들끼리는 으쌰으쌰하고 스태프들도 다 파이팅 속에서 찍은 것 같아요. 한겨울에도 계속되는 촬영 강행군에 잊을 수 없는 추위를 맛봤다는 백원길. 그래서인지 가장 힘들었던 작품에 당당히 무신을 꼽았는데요. 무신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을 탈 줄도 몰랐고 말도 막 급하게 막 배우면서 제가 다른 공연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막 3일씩 문경에 내려가서 말을 타고 보통 말도 힘들고 타는 사람도 힘들어서 2시간 이상씩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초반에 저희 막 내려가서 막 3일씩 자고 하루에 8시간씩 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엉덩이도 다 까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었죠.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연기를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고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삶에 대한 계획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배우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삶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돈하고 상관없이 그 안에 열정으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걱정되는 삶이잖아요. 자신만의 연기 내공과 깊이를 가지고 싶다는 배우 백원길.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